SM엔터테인먼트 등이 입주한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에서 붕괴 전조 현상이 일어났다는 목격담이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건물이 흔들렸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사옥 붕괴 전조 증상이 다수 발생했다며 하루 종일 건물이 진동했다. 일부 바닥이 튀어나왔다. 천장 누수가 일어났을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에 방풍음이 들리고 아래층에서는 유리창에 금이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업무동에 입주한 타 회사 직원들의 목격담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진동을 느낀 적은 있었는데 오늘은 역대급이었다. 모든 직원들이 놀랐다고 했으며 다른 직원들 역시 오늘 세 번이나 진동을 느껴 내일은 회사를 나가지 않으려 한다. 진동이 너무 심해 무서웠다. 안전진단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포를 호소했죠. 이에 20일에는 진동이 느껴진다는 119 신고가 이어졌고 출동해 지진 계측과 구조물 파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업무동에는 SM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소카, 현대글로비스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거주동에는 샤이니 태민, 배우 이재훈, 최란 등의 연예인을 비롯해 권승조 카카오 수석부회장, 한성권 전 현대자동차 사장 등 다수의 재계 인사들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부는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민간 관리주체와 건축주의 안전 위험 가능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공사인 DLENC도 민원 제기 즉시 건물 점검에 나섰습니다. 건물 주요 구조물, 배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CCTV 특이사항도 체크, 이외 사업 인근 공사 현장 등도 살폈는데요. 그리고 점검 결과 국토부와 시공사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건물 붕괴 전조 증상 발생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자체 조사도 실시했지만 해당 글과 같은 증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또 점검에 참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진동의 원인은 공진현상으로 건물 내외부에서 발생한 진동이 건물 고유의 진동주기와 일치해 진동폭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물에는 SM엔터테인먼트가 4개 층에 걸쳐 댄스 연습실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진동이 건물 전체로 확산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것인데요. 시공사와 당국의 이런 설명에 건물에 입주한 기업 소속 직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춤 때문에 건물이 흔들릴 정도면 애초에 부실하게 지어진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이 건물 입주 직원 A씨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느껴질 정도로 진동이 심했다. 연습생 수십 명이 동시에 춤췄다고 건물이 위아래로 흔들린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안무 때문에 진동이 발생했다는 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일 뿐 아직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진 상태는 아니다. 추후 모니터링과 모의실험 등을 통해 건물이 왜 흔들렸는지 명확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인 상황입니다. 한편 앞서 2011년에도 39층짜리 서울 테크노마트 건물에서 이와 비슷한 진동 감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약 20명이 동시에 춘 에어로빅 댄스가 진동의 원인으로 밝혀졌었습니다.